한철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철이는 인생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이렇게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불려가서 이제 죽음을 맞고 나의 순서는 언제일까를 공포 속에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그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누리고 소유해도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이날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성탄도 귀한 절기지만 부활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날이고 귀한 날입니다. 성탄이 인간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라면 이 부활절은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이 부활 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더라도 그건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17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활신앙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또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 신앙에 우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을 맞는 이 부활의 사건을 맞닥뜨리는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오늘 부활을 맞는 진정한 부활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 사실 이 둘은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기쁨 혹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라 해도 죽음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허망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데, 근데 이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을 우리가 뛰어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무섭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여성들 또 성경 곳곳에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안에 즉각적으로 임했던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표현은 너무 참 멋진 표현인데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대 공포, 절망이 언제나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 이 죽음의 문제를 딱 뛰어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그분이 정말 말하던 메시아로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맞서면서 그들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은 모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죽음이 왕노릇한다 기억이 나시죠?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자는 빈부귀천 유무식을 초월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고 절대 절망,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대대로 만나고 나면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적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 우리를 오래 잡고 있겠습니까? 답답한 나의 미래, 제가 부목사 때 많이 경험한 것처럼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나는 스펙도 너무 딸랑딸랑한데 동기만 1,000명인데 어떻게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는 진짜 컸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뭐 큰소리 빵빵 치는 거죠. 그냥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백세 내은 아들을 데리고 뒤에 할 이야기를 성질 급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 아들을 양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버지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처럼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내뱉은 그 고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뻥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죽음 같은 내 상황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 한번 토해놓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연이어 이런 두려움과 기쁨 속에 그들이 보인 반응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 여인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살아나셨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평안하냐? 친밀감과 반가움이 묻어있는 그런 인사였고 그 예수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지고 그 발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이 구절 끝부분에처럼 마침내 그분을 경배합니다. 아, 여러분, 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예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테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딱 현실감 있게 체험적으로 역력히 느끼게 되면 그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데, 뒤에 말하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난에 직면하는 자세 등등등, 물질을 취급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살아계심을 전율하듯이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손으로 만진 듯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고요. 유진 피터스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진 말로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부활은 경외감과 친밀함이 결합된 예배이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친밀감과 경외함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라지는 또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관념 속에 죽은 하나님, 그저 나를 위해서 위로 주시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을 딛고 일어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이런 친밀감과 경외함으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고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없었어요. 반 뷰렌의 말처럼 부활 이전에 교회는 없었어요. 기독인도 없었고. 원래 예배를 언제 드렸다고 했습니까? 원래 정통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왜, 도대체 누가 광고하고 알려줘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걸 공식적으로 공지하거나 알리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안식일 신자와 논쟁을 하면서 그분들이 왜 주일날 지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바보야. 그런 걸 광고하는 게 아니다. 여기 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여러분, 이 500명, 600명 되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충격, 그 전율한 감동을 가지고 누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신약 예배의 전형인 줄 믿습니다. 광고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사실은 매일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삶의 자리에 죽음 같은 상황,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을 가졌던 자들이 이 주일날 와서 매주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매주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예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날짜가 바뀐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그냥 그 드리는 무슨 미신적인 행위, 구단만 하는 것처럼 그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뻔한 결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기쁨, 이상한 기분에 막 딱 빠지고 그분 발을 입맞추고 경배하고 그러던 그들이 또 하나 보인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나는 정녕 살아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그게 여성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심 받은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살아난 그 소식을 전하는 길로 그들을 등떠미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라고 오늘 구절 인용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에 바로 즉각적으로 여성들이 이 요청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등 떠밀 때 기대했던 반응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가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그 전도라는 건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건데, 이건 막 전도하자고 쪼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제자들 만나서 무슨 어젯밤에 내가 주말에 명화 봤는데 얘들아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빈무덤을 보고 왔는데, 그분을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가장 먼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못 만났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이번 주간에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얘기를 읽었는데 야, 참 감동되더라고요. 자유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좌경하면 십자가 사건 이런 거 못 믿어요. 다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어떻게 믿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런 주요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의 얘기였는데, 이분이 어느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 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우리도 주보에 설교 본문을 주고 제목을 실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 구절과 설교 제목을 쓴 자기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밑에 설교자 이름이 윌리엄 쿠퍼 목사라. 이걸 딱 보다가 아, 그래, 갑자기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 예수를 죽인 건 나야.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었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론적 신앙을 끊어내고 주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는 그 부활 주일 예배에 힘차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의 실제적 증인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꽂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침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큰 영적 부담으로 이끌고 강권하고,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비난과 핍박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입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한성교회 길과 얼마나 많이, 이건 무슨 슬로건이 될 수 없죠.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선교지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서는 곳.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지만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목사처럼 이렇게라도 군대가 되어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제게는 언제나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부활을 한번 하셨는데 저는 부활절 설교를 벌써 여기 와서 15번째 해야 되니까 뭐 부활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고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전혀 간단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서요. 그래서 뭐 제목 정하는 것도 참 어렵고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활 그럴 수도 없고 예수 다시 사셨네, 아이고 찬송가 또 뺏겠네, 뭐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뺏기는 게 쉬워서 제목을 뺏겠습니다. 부활을 입다. 여러분 참 멋있죠. 팀 켈러의 책 제목인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좀 빨리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그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참 이분 글 진짜 잘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참 놀라운 서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삶을 속속들이 다 재창조하고 뒤집어서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고민, 고민이 될 수 없고요. 예전의 다툼, 다툼이 될 수 없고요. 물론 우리는 늘 저부터 약하고 늘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과 권력을 보는 관점,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질병에 맞서는 자세. 하다못해 찬송한 곡을 보도 사셨네, 이게 박자나 음정이나 코너물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입다. 여러분,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어제도 꽤 춥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끝내고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얇은 패딩 하나를 딱 입고 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덧입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을 내가 딱 장착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은 우리에게 무서운 게 도대체 뭐가 있고 진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딱 서면 뭐가 부럽고 뭐가 연연할 게 있고
누가 그렇게 우리를 대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신앙은 크게 두 축으로 형성됩니다. 진리라는 팩터와 또 하나는 체험이란 실제적 사건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앞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만의 신앙은 너무 건조해요. 근데 뒤에 이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부활신앙을 덧입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이게 지금 일어날 게 아니고 다 미래에 일어날 주어질 그런 소망과 영광스러운 기업들을 열거하는데 바울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누릴 수 있을까요? 제일 앞부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키예요.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부활을 입고 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현재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